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 대회는 지난번 합숙에서 우리 모르는 PPT 발표 대회를 했죠? 오늘은 모르는 물건 팔기 대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바이어분들이 이렇게 다 와 계시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이거 엄연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생명을 얻느냐 혹은 생명을 잃고 노잼이 되느냐. 아, 물건도 못 팔고 노잼까지. 아, 물건 지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깜짝이야. 마술 대회인 줄 알았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물건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좀 눈빛이 살아 계시거든요. 첫 번째 이제 오디부터. 자, 물건. 나오네요. 야, 이게 나오는 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끝장나는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뭐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 중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아, 뭐 지갑. 지갑. 시계. 좋죠. 가방. 가방. 곶감? 아, 네, 곶감. 그쵸, 선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선물부터 사촌 동생.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생활용품. 생활용품. 궁금해. 아빠 궁금해. 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하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라고.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자, 그럼 여기 있습니다. 둘, 셋. 자,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저 생일 선물로 사드리죠. 마음의 눈이라는 물건입니다. 이제 집에다 두고 가끔 그럴 때 있죠. 상대방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이걸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발명품 거의 뭐 초능력 아니야? 생활용품이라고. 저는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끝에 뾰족하게 돼 있는 거는 왜 저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눈을 보다가 상대방이 알 수도 있잖아요.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이걸 확. 아, 진짜 지금. 이 사람.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마음을 읽어. 오케이. 다른 판매자분 한번. 이분 그 막 명품만 가져오신다는 그분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시구나. 아니거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이제 그 물건 팔로 나온 사람이고요. 물건 팔. 1호선이에요, 1호선. 2호선.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제가 물건만 파는 그런 만능 파리맨입니다. 예. 파리맨. 파리맨. 요새 핫한 물건이라고. 예, 요새 핫한 물건입니다. 예, 요즘 인스타그램 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돋보기 누르면은 무조건 한 번씩은 보게 되는. 넘기다 보면 꼭 마지막에 뜨는 거 하거든요. 예, 예. 모두가 찾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뭔지 뭐 뭐야?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모르시겠죠. 네. 신발입니다. 어디로 신는 거죠? 양면입니다. 이렇게도 신을 수 있고 이렇게도 신을 수 있는 신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신죠? 신어보시겠어요? 제가 뭐 좀 예예 그러시죠. 아, 좋네요. 아, 예. 아, 아주 느낌이 괜찮은데요? 지금 소화가 확 되는 것 같은데요? 신었어. 예쁘진 않다.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와. 지압. 아니, 아까 무슨 잡상에 왔다 갔다면서요? 네, 이상 마트에 간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펫페어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제품으로. 예. 이 제품으로 가져오셨군요. 이제 반려 친구들을 케어하는 케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기존 가지고 계시는 제품이 있다면은 이걸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품. 느낌 오십니까? 예. 집에 꼭 필요한 바로 이 제품. 사료가 없을 때 사료인 척 하는 가짜 사료입니다. 가짜 사료.
밥 먹자! 사료 바구니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차차 내 친구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네? 실망시켜줄 수 없죠? 밥 먹자! 반려견이 느낄 상실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처리 더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예. 아 사은품. 아 또 있구나. 실망했을 저희 친구들을 위한 배고팠던 정신머리마저 싹 잊게 만들어줄 장난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감. 오? 어? 와. 저게 뭐야? 저게 뭐죠? 빵이야. 이건 저희가 좀 실패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빠른 인정. 아, 네네. 강아지 있으세요? 아니요. 왜 있어야 만드나요? 아니, 강아지세요? 예? 저 강아지인데요? 저 곤잘레스인데. 땀나네요. 왜? 이게 확인해. 어디서 나오셨죠? 저 시장에서 왔습니다. 아 여기 또 약간 네. 길거리 출신이시구나. 네, 저 스트리트 출신이어가지고 네.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한 물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 약간 그 건강 효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 이제 일상이 막 울적하다, 막 심심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 물건이 있으면은 그런 걱정 싹 다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공개합니다. 야, 야, 아 이거 컬러가 뺑겨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야. 그러게. 이거 뭐야?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네. 아, 저 한 34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유행이 레트로예요. 아. 평소에 이제 글쓰기 좋아하셨던 분들은 여기다 이제 그 가운 같은 거를 이제 적어서. 이제 걸어놓고 그걸 걸어요? 그쵸. 보기 싫으면 지우고. 아 지우는 기능까지 다 돼가지고. 아 지워져요 저게? 이게 그 뭐지? 호적에서 지울 수 아 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군요. 써주시죠. 네. 아 호적판이었어? 우제 영. 네. 네. 하트 도장도 이렇게. 뭐야 저게 도장? 저게 도장이 아 우리 자식 사랑해 하고 이제 남겨놨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어떡하죠 그러면? 뭐 이러면은 호적에서 죽어버린다. 안돼. 이혼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 상품입니다. 호적을 집안에 지우게. 다음은 직접. 예, 제가 직접 한번. 아, 역시 호스트가 가져온 제품이 제일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해외에서 구매해 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 식습관 개선하시라고. 네,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건 나오도록. 스위트랜드에서 오세요? 뭐야. 바로 건강해질 수 있는. 갖고 오는데 힘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식습관 개선을 저걸로 어떡하지? 자, 여러분! 바로 쪽쪽이입니다. 쪽쪽이입니다. 쪽쪽인데요. 대왕 쪽쪽이네. 네, 대왕 쪽쪽입니다. 성인용 쪽쪽입니다. 시범 보여주시나요? 성인이시잖아요. 네. 지구젤리 먹고 싶어. 물방울떡 먹고 싶어. 그 촉감? 그 식감 생각날 때 바로 이거 한번 입에 무시면 됩니다. 자 시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게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아니요 이거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기에 딱딱한데요. 입에 넣으면요 넣는 순간 부드러워집니다. 자, 우와 물건 넣으면서 경화 됐네요.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검증한 물건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송 중이... 불편하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용기를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 왜 저 사람... 갑니다. 예! 오픈해 주시죠. 저 신발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발은 딱딱하잖아요. 이거 지금 입에 물면은 말랑말랑합니다. 아, 경화됐네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데이트
데이트 앞두신 분들 요즘 봄이니까 데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어? 가져가시면 데이트 너무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 용품이네. 봅니다. 아, 예, 뭐. 꽃이 펴가지고 데이트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죠. 이거 사용하시면 자 네.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우와. 진짜 짱짱한 친구, 짱짱한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누가 다 줬어? 꼭 필요하게. 아, 저런 게 있어? 어, 이거 뭐 아세요, 여러분들? 명품. 아, 안목이 너무 있으시다. 오늘 특별 구성으로 C사, 캘빈 클라인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첫 데이트 때. 이거, 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 예. 사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 안녕하세요. 아, 저 그 말로만 들었던 그 고택님이시죠? 아, 네. 아, 어쩌다가 맞습니다.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우리 파스타집으로 갈까요? 아, 예. 아, 예, 잠시만요. 어? 네, 자, 여기. 어, 쫄쫄이. 아, 여기다 끼라고요? 아, 예, 예. 예. 어, 발 사이즈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네. 이제 바람이 막 불어, 차가 막 지나간다. 어. 아!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용도도 있나요? 다른 용도도 있죠. 아, 이제 서로 재력 같은 것도 확인하잖아요, 데이트 때. 아. 그때 내 입으로 이 재력 얘기하는 것만큼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아. 그럴 때 그냥 슥 이게 테이블에 딱 올려주는 거죠. 아, 네, 더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요리사 출신이어가지고 아, 이제 요리할 때 쓰실 수 있는 주방 식기 준비했습니다. 주방 식기 너무 좋은데? 네, 여러분들의 아들의 아드님까지는 쓰실 수 있을 정도로 한 반세기 정도는 거뜬하게 갑니다. 반세기요? 예. 반세기요? 그렇죠. 오. 궁극의 주방용품 오. 공개합니다. 와. 아. 자, 들어보셨나요?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이랑 폴리에틸렌이랑 고무랑 섞어가지고 말랑말랑하면서도 이제 단단한 그 재질이거든요. 조랭이 떡. 네. 아, 그러게. 조랭이 떡이에요, 이게. 그 이제 쑥맛이 나는 조랭이 떡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영구적이라고. 예. 설날에 떡국 끓이실 때 아. 이거 하나 넣어보시면은 온 가족에게 돌려 먹어도 이게 줄진 않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 줄지 않으면은 그게 먹은 게 맞아요. 그래서 반세기 동안 그걸 먹어요. 반세기 동안 아들의 아드님까지 쓰실 수 있다. 단돈 9,900원. 와. 저렴한데요? 자 여러분 또 찾아뵙습니다. 예. 저 그 다들 컴퓨터 많이 하시죠? 예. 그렇죠. 컴퓨터 하실 때 같이 쓰면 좋은 예. 업무하실 때 데스크에 놓고 쓰면 좋은 그런 물건이거든요. 아, 예.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집중해주세요. 네. 바로 바로 일할 때 쓰는 코파게입니다. 어 어디까지 파는 거야?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일을 합니다 이렇게. 네네. 하다가 살짝 코가 막힌 느낌이 들어요. 환절기 때 비염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몰래? 눈에서 나오겠는데? 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아. 오. 아 나온다. 동글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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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흐르는 물에 그냥.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바로. 계속? 발사가 되나요? 아, 발사가 돼! 뭐야? 이쪽으로 발사가 됩니다. 어, 그거 뭐예요? 그러면은 뭐가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죠? 없이. 아, 사라지는 거야. 네, 네. 가격이? 가격이요? 예, 예, 예. 가격은 공짜입니다. 네. 아까 그 진짜 기가 막힌 물건 해주셨던 분이다. 아, 강태훈입니다. 강태훈님. 아, 아까 니키 들어서 혹시 그만큼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처박히신데요. 이제 집에서 응급 상황에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꼭 구비를 해놔야겠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반려 친구들 케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야, 이 제품 반려 하시나요? 부목입니다.
구멍? 아.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제 반려 친구들에게 맞게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목을 고정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팔을 받친 팔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저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까 강아지라고 하죠.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시장 상인 유소정입니다. 아예 아, 예. 길거리 출신. 예예 예. 스트릿 출신이고요. 아, 예. 예. 이번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 능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건. 예,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예. 예. 오. 이겁니다. 예. 이 제품 하나면은 예,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바로 최면 유도기. 아이가 그 이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잘 못 외운다. 이거를 한 1시간 동안. 아니, 여기서 이제 좋은 전자파가 나옵니다. 게르마늄 뭐 그런 건가요? 네, 게르마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유사과가 아니에요? 구매하시면 또 사은품도 있습니다. 아, 사은품. 사은품. 우리 아이 건강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것만 파시네. 뭐 뜻떡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아하는 이제 게르마늄 건강 팔찌. 야 진짜 유사 나와 유사과학이잖아. 어쩐지 아 이게 시장 중 아 이게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 여러분 임미용 상품입니다. 어 임미용 헤어 제품인데요. 어? 계절이 바뀌면서 머리카락 푸석푸석하고 이제 부드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들 요거 사용하시면 금방 머릿결 다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물건 주세요. 어휴, 어휴, 하네? 어휴, 그 안에서 얼굴 빨갛게 하고 나오나봐. 정말 특이한 상품이거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해주시죠. 헤어 제품. 어? 예, 오. 예. 어, 상품. 아니, 와, 상품이 애매한 건. 명쇼핑 같이 아니요 열어주시죠 바로 살림 코스라고 써있는데요? 제 뭐죠? 그것도 일단 헤어 제품인가요? 예 헤어 제품 이렇게 머리에 쓰는 네. 헤어 제품이고요 이렇게 220V 한쪽에다가 꽂고 다른 쪽에 꽂아서요? 빨간색, 파란색 꽂아서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볶아버리는 파마기인가? 네, 파마기입니다. 제품명은 에라 모르겠다 파마기.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쏘 모르는 물건 팔기 대회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선물이 있거든요? 이거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 기대된다. 구독하자. 아, 편집으로 듣게 되려고. 그건 설명을. 예. 그러면 다음 모르는 대회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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